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의 범위는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성막 제작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성막 건축이 모두 완성됩니다. 성막 제작이 완성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와 그 설계도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전달한 모세,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온 힘을 다해 제작한 부살렐, 오홀리압, 이다말, 또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협력과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이 모든 것이 합쳐진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의 완성은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 이후 1년 만에, 다시 말해 출애굽한 지 1년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시작으로 1년 만인 둘째 해 첫째 달에 완료된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헬라어 알파와 오메가로 본다면 시내산 성막 제작 완성의 역사적인 그 순간은 알파이며,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즉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은 오메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시내산에서 손으로 지은 성막은 이후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거쳐 마침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32일 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에 두 어깨 사이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 틀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그루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 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간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쇠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타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마침내 완성된 성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약 6개월 만에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 제작이 모두 끝나자 성막의 물품들과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옷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옷이 모세 앞에 놓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어졌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들고 완성된 성막을 점검하는 모세를 바라보며 침 삼키는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점검을 마친 모세가 감격해하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성막을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모세의 점검까지 끝난 성막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께 봉헌됩니다. 이처럼 성막은 성막의 설계도, 성막 제작, 성막 완성, 성막 봉헌까지 모든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막의 봉헌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막 세우기, 증거궤를 놓기, 휘장을 달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상 놓기, 떡 진설, 등잔대 놓기, 등잔대 켜기, 금향단 놓기, 향 사르기, 성막 휘장 달기, 번제단 놓기, 모세가 제사장이 되어 번제와 소제 드리기, 물두멍 놓기, 뜰 주위에 포장치기, 뜰 문에 휘장 달기, 관유를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하기,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하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되자 구름이 온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나아가지 않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있는 담, 곧 인간들의 죄로 인해 막힌 담은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사죄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용서의 길을 다섯 가지 제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5대 제사라고 말합니다. 이 5대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 둘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셋째,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기 전까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뵐 때도 하나님과 만나는 땅은 거룩한 땅이므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면서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 즉 성막에서는 제사를 통해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이웃 간의 나눔이 생기며 모든 민족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한 한 분과 오늘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